이문이 많이 남아서 이문남이라고 어쨌든 가수를 그 이름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문남이 이문이 안 남아가지고 이하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기억해 주시고 요 무대에 또 올르는 것도 자기 남편 올려달라고 나중에 나한테 여자 하나 붙여준다고 하더라고. 돈보다는 여자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초대를 가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하성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우리 강통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하승, 이문남으로 활동했다가요 이하승으로 바꿨다가 이현승으로 바꾼 가수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팔도 팔도 품바 명인 페스티벌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재밌으세요? 즐거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명인분들이 나오실 거니까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박수 많이 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그러면 제가 저는 사실 오늘 공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그 단장님하고 우리 고화자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떡 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단장님은 떡 가져왔다고 노래 한 곡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단장님 또 차비를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단장님. 우리 저기 고생하신 우리 그 품바 옆에 우리 회장님이신 깡통 단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나 잘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더 후끈 타러게 제가 메들리 한번 보내드려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이쪽부터 박수! 최고. 자, 준비됐으면 가시죠. 자,
제 이름이 이현승입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저는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